가을거지가 끝난 근력의 전봇대. 쓰러질 듯 서있던 그 전봇대에 기댈 데 없던 우리들 삶처럼 한 줄 나선이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들 헐벗은 모습인 양 겉피도 없이 맨살을 드러냈던 전화선. 마을과 마을, 사람과 사람 사이로 숱한 사연들을 실어날랐던 그 선은 끊어질 듯 연명의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의 애달픈 삶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에 끝 가는 곳마다 간이역처럼 놓여있던 전화. 끊어진 필름 이어붙이듯 불과 10여 년 전까지의 조각난 기억들을 맞춰나가다 보면은 전화는 우리의 기다림과 안타까움만 먹고 살던 밉상이었습니다. 가난을 고향 땅에 버리고 너나 없이 서울로 몰려들던 그때, 서울 간 식구가 굶진 않았는지, 서울 전화 한번 하기가 왜 그리 힘들었던지, 신청하고도 반나절은 조이 기다려야 했고, 그래서 서울 전화 나왔다는 교환양의 목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던 그때. 그러나 전화 통해서 울려나오는 서울 소리는 왜 그리 멀던지, 소리소리 찔러야 안부나 겨우 전하던 그때. 어른들은 전화 요금 오른다고 빨리 끊으라는 안타까운 독촉을 하곤 했습니다. 또 전화를 놓기는 왜 그리 힘이 들었던지. 그래서 전화는 부잣집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했고, 없는 사람들 마음을 짓누르던 또 다른 서름의 무게였습니다. 불과 손가락으로도 셀 수 있을 것 같은 과거 속의 그 사연들은 이제 연희집 거실의 장식용으로 걸려있는 옛날 전화기에나 묻혀있고, 전화 대신 디디디라는 말에 더 익숙해져 버린 오늘의 아이에게는 아랑곳 없는 옛날 얘기일 뿐입니다. 이민 간 삼촌에게 스스럼 없이 국제전화를 걸 줄 아는 저 아이가 신기한 듯 귀에 대보는 구식 전화의 수화기에서는 이제 댕기머리 교환양의 서울 전화 나왔다는 그 반갑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유성기에 긁혀나오는 옛 노래처럼 우리들 중년의 기억에만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해 1953년 여름, 전쟁은 끝나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환도. 피난에 지친 초라한 몰골이었지만은 그래도 집에 간다는 마음에 연명의 도구를 담은 보통이를 머리에 이고, 갓난아이는 없고 큰아이들은 걸리면서 어렵사리 얻은 도강증을 내보이며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서울이었건만 기다리던 것은 폐허와 이산의 아픔뿐. 전쟁은 모든 곳으로부터 우리를 차단시켰습니다. 헤어진 식구들, 이웃들. 그들의 소식을 알아볼 때도 없었습니다. 어디다 연락해볼래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불과 30여 년 전인 그때, 우리에게 남아있던 전화는 행정전화를 포함해서 고작 12,900대. 지금은 한 집에 전화 한 대 꼴이지만은 400집에 한 대 꼴인 그때 그 전화에 2천만 가까운 삶이 매달려 소식의 갈증을 풀어야만 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적산 가옥, 그 다다미방 한 켠에 붙어있던 전화기는 또 하나의 적산이었습니다. 툭 붉어져 나온 송화기가 입 같기도 하고, 한 옆으로 붙어있는 수화기는 귀 같기도 해서 아이들은 그 전화기를 사람 모습이라고, 그래서 사람 목소리도 들리고 말도 하고 그런가 보다고 저희들끼리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그런 수군거림이 조금씩 사그러들던 무렵, 우리들 귀에 익은 낱말들, 담뱃집, 이장내, 과손댁 같은 이름들이 한 장의 종이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시골 우체국 전화교환대 앞에 붙여있던 그 당시에 꽤 크다는 면소재지의 한 장짜리 전화번호부였습니다. 그때 손톱 끝에 봉숭아 물들인 댕기머리 교환장이 앉아있는 전화교환대는 전쟁 때 미군들이 쓰던 것을 고친 것이나 일제 때부터 써오던 낡은 것이고 해서 고장이 잦았습니다. 통화 도중에 툭하면 끊어지고 걸핏하면 자글자글 소리가 끓고 어떤 때는 개미소리같이 소리가 기어들어가고 오죽했으면 그때 전화통을 우라통이라고 불렀을까마는 전화하던 사람들의 치미는 우라를 받아내느라 어린 교환양들은 눈물깨나 흘렸습니다. 우리야 그 좌석식 교환기를 운영하는 교환양들이 수동이다 보니까 직접 가입자들에게 또는 이용자들에게 늦게 나가서 소통시키는 때도 있고 또는 그 소통시키다 보면은 코드를 건드려 가지고 통화 중에 갑작스레 조그맣게 들리는 때도 있고 또 아주 끊어지는 때도 있고 그러면 가입자들이 또 야단을 하게 되고 이 퉁명스러움을 받게 보면은 교환양들은 또 슬퍼서 또 그 눈이 퉁퉁 붓게 울고 하는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한이 있더라도 까막눈은 면해야 한다고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가던 삼십리 학교길이 유난히 가깝게 느껴지던 날이 간혹 있었습니다. 실 전화기 만든다는 공작 시간이 있는 날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반지꼬리에서 몰래 빼온 무쇠 가위로 두꺼운 마분지를 자르고 밀가루 풀도 바르고 또 거기에 해진 이불 호청이나 시치든 투박한 실을 이어서 열심히들 실 전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실 전화기의 한쪽 통에 입을 대고 친구 이름을 목청 높여 불러보지만 그 소리는 통끝을 잇는 실에 가느다란 떨림만으로 그치기 일쑤였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은 그 먹통 실 전화기 놀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학교 교무실 교장 선생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진짜 전화기를 훔쳐보면서 실 전화기로 전화 거는 흉내를 익혀갔습니다. 교무실 마룻바닥을 슬며시 타고 들어와 저만한 건전지통을 달고 있고 교환을 불러내는 손잡이도 달려있던 까만색 자석 전화기. 이곳저곳 긁히고 깨져서 보기에도 안쓰러웠던 그 전화기는 그래도 먹고 살 일을 찾아 서울 간 시골뜨기들이 고향 소식도 듣고 일가친척 안부도 물어볼 수 있는 마을에 하나밖에 없던 공중전화였습니다. 학교 지붕 위에 걸린 확성기로 순인의 서울서 전화 왔어요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불이 나게 달려와서는 숨을 헐떡이며 전화 받곤 하던 그때. 50년대, 60년대만 해도 학교에 전화가 한 대 있어가지고 학교가 마을의 공중전화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전화가 오면은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서 아무개네 집 전화가 왔으니까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와서 받았습니다만서도 또 듣지 못해서 못 올 경우에는 달려가서라도 모셔다가 이렇게 전화를 바꿔드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전화 한 대 가지고 온 동네가 쓰던 그 시대는 너무 어렵게 살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했었습니다. 재건합시다. 시골 대청에까지 표를 붙여가며 가난을 떨쳐보자고 다짐했던 60년대 초. 전기도 드리고 농로도 넓히며 재건의 기치는 높이 올려졌지만은 전화 갈증은 좀처럼 풀어지질 않았습니다. 전화 증서를 마치 발등에 불인 양 여기고 배도 아닌 비행기 편으로 수천 대분씩 전화기 부품도 들여오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최신식이라는 전화 교환기도 들여와 수다스레의 개통식도 갖고 해서 늘어난 전화기가 겨우 10만 7천 대. 그것도 대부분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회지에 몰려 있었으니 그때 시골 전화 사정 어렵기는 마찬가지여서 면 소재지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진 마을에서는 여전히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게 우리네 60년대 전화 형편이었습니다. 보릿고개 넘기느라 허리가 휘어질 때라 아이 얼굴에 핀 버짐 정도는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았지만은 어쩌다 토사광란이니 창작골이 맹장이라도 뒤틀리는 날이면은 마음은 급하고 전화는 없고 그래서 우리들 아버지는 읍내 의원 부르러 3, 40리 길은 예사로 뛰었습니다. 어떤 때는 밤길도 마다않고 달려야 했습니다. 그때 전화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 지세에 경비 전화마저도 없어서 지방에서 많은 내로를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주민들 생활에도 위험을 많이 받았고 또 우리들이 어디 좀 급한 환자가 생겨서 연락을 하려도 연락할 데가 없고 그래서 40리치를 뛰어가야 가서 경비 전화마저 그 좀 이용해야 우리가 살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저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60년대 중반 나온 정책이라는 게 웬만큼 큰 불악의 전부 전화 취급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악단이 전화 혜택이 못 미치던 마을 사람들은 시외 전화 한번 하려면 면에 있는 우체국까지 걸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고도 통화 기다리는데 두세 시간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어떤 때는 반나절 조이 걸리는 바람에 그 시간이면은 버스 타고 서울이라도 벌써 갔다 왔겠다는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화가 시외 버스보다 늦네라니 하면서 기다리다가 기껏 나온 전화도 뭐라고? 잘 안 들려? 크게 얘기해봐! 그 좁던 우체국 안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러야 겨우 할 얘기를 마칠 수 있어 통화가 끝나면은 수제비로 때운 허기진 배는 더욱 고프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때 가는 귀 먹은 어머니는 전화만 오면은 밭일 나간 아버지를 부르러 나갔습니다. 통화를 하게 되는 잘 안 들려서 하느니 저는 저 자식이 옆에 있으면은 자식들아 좀 들어달라고도 해봤고 잘 안 들려서 하느니 아주 애를 먹은 것을 말하자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평상 그저 우체국에서 하느니 교환들하면 어찌 이렇게 잘 안 들리냐고 들그지가 원망을 했지만 그분 애들은 무엇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은 여기서 말하자면 그 통화하자면은 한 30분, 40분 뒤에 나오는 것도 잘 들리지도 않고 그 결국은 목소리 터지다가 서질렀죠. 요즘 아파트 분양할 때처럼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있는 이 사진. 놓겠다는 사람은 많고 놔줄 전화는 턱없이 모자라 전화 가설을 허가해주는데 아이들 중학교 배정 때처럼 은행할 주첨이라는 기묘한 방안이 동원돼야만 했습니다. 전화 놓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던 60년대 중반 전화 놓는데 드는 돈이 그때 대학생 입학금과 맞먹는 액수인데도 전화 매매 시세는 그보다 6배나 비싼 9만 원 선 엄청나게 남는 이문에 전화 매매상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이른바 전화 복부인이 등장한 것도 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기자표 안표와 함께 전화 가설을 둘러싸고 전화 놓게 해주겠다느니 빨리 전화 나오게 해준다거니 하는 각종 부정사건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와 서민들 마음을 우물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갓쓴 할아버지까지 모셔다 서울 부산 간 장거리 자동전화 개통식을 갔던 때가 불과 15년 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지 100년에서 4년이 모자란 96년이 걸린 1971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동전화가 새로 가설돼서도 전화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화값만 천정부지란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꾸만 올라 가입자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는 백색 전화 한 대 값이 집안채 값이란 얘기가 나돌던 그 시절 전화값에 프리미엄이 붙던 시대도 불과
10년 안쪽 전의 일이었습니다. 프리미엄에 엄두를 못 내던 서민들은 그저 전화 가입 신청을 받는 날 밤을 새거나 꼭두 새벽부터 전화국 앞에 길게 늘어섰던 그 대열에 서럽게 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 가입 예약 승낙자 명부에 이름이라도 오르면은 그 기쁨은 자식들 입학시험 합격한 것만큼이나 컸습니다. 그렇게 전화 넣기가 어려웠던 때가 엊그제 같은 5, 6년 전입니다. 지난 3월 서울의 어떤 전화국에서는 관할 구역 내 직장과 가정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전화 한 대 놓으라고 이른바 전화 세일즈를 벌였습니다. 오전에 신청하면은 오후에 달아주겠다고 간청하다시피 해서 전화를 팔러 다녔습니다. 전화 한 대 청약하겠다고 전화국 문전에서 밤을 새우던 그 꿈같이 여겼던 전화 세일즈 시대가 현실로 나타난 지금 우리나라의 전화 대수는 900만 대, 한 집에 한 대꼴로 보급되어 있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 우리들의 요즘 전화 형편입니다. 대개 우리나라 통계학적으로 5인 가족을 기준했을 때 1가구 1전화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그것이 꼭 내년 1월 1일 되면은 그런 이제 공급은 완전히 다 끝나게 되는 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이제 저희 통신공사로서는 새로운 그 전화를 이용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이를 그 이제 판매하러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 82년부터 4년 동안의 전화 보급은 놀라울 정도여서 우리 가정에 전화가 처음으로 보급된 1902년 이래 근 80년 동안 공급된 전화보다 70만 대나 더 많은 420만 대가 지난 82년 이후 집중적으로 가설됨으로써 전화 적체라는 낱말은 이제 옛말 사전에나 남게 됐습니다. 그때 허기도 잊고 실 전화기를 만들던 아이가 자라 장년이 된 지금 카폰이니 코드레스폰이니 품질 좋은 전화기를 만들어내 올해에만 천만 대 2,500억 원어치 이상을 세계 시장에 내다 팔아도 새삼스러울 것이 없게 됐고 우리들 전화번호부에선 담뱃집 이장댁 그 낯익던 전화번호는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 기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 품질 측면에서 그 최첨단의 전화기를 개발 생산해내고 있으며 그 품질도 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갖고 싶어했던 또 외국 전화기를 그 역수출해서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줄이 없는 코드레스 폰을 잡고 서로 먼저 전화를 걸겠다고 다투는 저 아이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엄마 아버지가 갖고 놀던 실 전화기를 장난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 어른들의 낡은 수첩에서 나온 4국의 360번이라는 서울의 단짜리 전화국 번호를 보고는 우리 부모들은 시골에서 살았나 보다 생각합니다. 새로 선보인 비디오 폰 앞에서 화면에 비친 자신들의 얼굴을 보느라 좀채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우리의 청소년들. 그들로부턴 구식 전화기를 사람 모습 같다던 그때 그런 수근거림은 이제 들려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모는 차 안에서 버튼을 눌러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우리들 30대, 40대에게도 3, 40리길 전화 심부름은 예사로 하던 그들의 어릴 적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풍요 속에서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들 가난의 과거. 우리들 목청을 갈라지게 하고 우리를 가는 귀 먹게 했던 그때. 그 전화기들은 지금 우리들 가난의 삶. 그 흔적을 삼킨 채 한 구석에 유물처럼 남아있을 뿐입니다. 서울 전화 나왔어요. 그때 그 소리를 아십니까?